코인 시장의 하반기 역사상 가장 큰 상승장이 시작되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코인 시장으로 폭발적인 자금 유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 운용 자산이 사상 최대 1160억 달러를 기록했고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이 올해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인의 가격이 오르면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마련인데 오히려 거래소의 보유량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도 팔지 않겠다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수단으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최근 시장에 나오는 이슈들을 보면요. 역대 최대, 사상 최대 아주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미결제 약정 또한 500억 달러를 돌파, 역대 최대치입니다. 엄청난 자금들이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으며 이는 코인 시장의 하반기 대불장의 시작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우리는 정말 큰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고 있으며 지금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이죠. 가격이 올랐다고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는 이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시게 될 겁니다. 포모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곧 수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시장으로 몰려들게 되겠죠. 그러기 전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코인 시장은 현재 미국이 80% 그 이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미국은 그야말로 암호화폐 대돌풍이 불고 있죠. 현재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바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이며 트럼프가 내세웠던 공약들이 지켜질 수 있다는 그 기대감 때문일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트럼프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트럼프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암호화폐를 사기라고 표현했지만 올해 트럼프는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미국은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서 채택해야 한다며 친암호화폐 공약을 꾸준하게 펼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공약 중에 핵심적인 사항이 있죠.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암호화폐 업계를 억압해왔던 규제를 없애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업계들은 이제 날개를 단 것이나 마찬가지죠. 여기에 더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 마크 우에다는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공약 이행을 도울 것이며 지금까지 SEC의 무분별한 규제 집행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명확하지도 않는 규제에 근거해서 암호화폐 업계의 집행을 이제 끝낼 것이며 트럼프가 약속했었던 모든 것들을 도울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만 들어봐도요 정말 엄청난 기회가 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번스타인은 지금 주머니를 털털 털어서 코인을 사야 할 때라고 우리들에게 큰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코인에 투자하기 꺼려했던 그 이유가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곧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 내년 말까지 비트코인은 2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며 또한 이더리움과 또 솔라나 아발란체, 체인링크, 유니스왑 등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하고요. 또한 코인 시장의 영웅 마이클 세일러, 그가 또다시 2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입하면서 총 보유량 28만 개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4년 동안 비트코인을 단 한 번도 팔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가격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비트코인을 매입한 결과 현재까지 119억 달러, 하나로 약 15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으며 우리들에게 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진 캐시 우드도 암호화폐 역사상 전례 없는 폭등 랠리에 진입증에 있다. 그동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의해서 코인시장은 약세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트럼프의 당선으로 행정부와 의회 모두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들로 물갈이 되면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대규모의 상승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죠. 그만큼 조금만 집중하시고 노력해 보신다면 올해는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들의 예상대로 도지코인이 미친 듯한 상승을 하고 있죠. 업비트 기준 도지코인의 거래량이 3조 원을 돌파했으며 아니죠. 지금은 4조 원을 넘어섰으며 또한 도지코인이 시총 6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자, 이 이유가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올인했기 때문이며 앞으로 장기간 도지코인의 관심과 가격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 시총이 3조 달러가 넘어섰는데요. 스탠다드 차타드에서는 2026년까지 10조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요, 종목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불장이 온다고 한들 모든 코인이 몽땅 다 폭등하는 게 아니죠. 앞으로 쓰임새가 있는 사용처가 분명한 코인들, 그리고 트렌드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신다면 앞으로 최소 3배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도지코인 폭등으로 저희 소통방 분들은 이미 졸업하신 분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투자 전략이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올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고급 정보들을 무한대로 드리고 있으니까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또 무료로 코인을 받을 수 있는 에어드랍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이건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010-5882-7828번으로 문자로 숫자 5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소통방 링크와 함께 개인 지갑 주소나 거래소 주소로 에어드랍 코인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 소통방도 필요 없고 에어드랍도 필요 없다, 시간도 없고 정말 필요한 급등 코인 정보만 얻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바로 가기 신청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한번 클릭하시면 급상승 코인 받기 사이트가 뜨는데요, 여기에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고 신청 버튼을 눌러 주시기만 하면 문자 메시지로 코인 정보와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단기 포지션 공유를 매일같이 보내드리니까 그냥 똑같이 따라만 하셔도 올해 정말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은요, 다시는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불장도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겁니다. 우리들은 불장의 시작점에 있으며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정말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이렇게 생각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지금 온 것이죠. 정말 중요한 시기니만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장을 분석해서 고급 정보들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